골프는 그 처음에 팅그라운드에서 공을 네. 이렇게 놓을 때랑요. 네. 그린에서 공을 마크할 때만 손으로 집을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어떠한 경우든 집을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집게 되면은 내가 뭐 벌타를 받겠다든지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연이 또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나무 밑에 공이 떨어졌는데 그게 치기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봤는데 저만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골프를 많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네. 골프채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골프채를 비롯해서 골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네.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럽이 네. 필요하고 공이 필요하고 네. 옷이 필요하고 네. 장갑이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데 네. 일단 이제 예전에는 모든 게 일단 필수적으로 클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려면 아무래도 네. 다른 건 네. 없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연습장에서도 운동화를 좀 못 신게 했어요. 오, 네. 꼭 골프화를 신어야 했어요. 네, 네. 꼭 그 필드에 나가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스크린 골프가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네, 맞아요. 스크린 골프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뭐 장갑도 있고 신발도 있고 네, 네. 뭐 클럽도 당연히 있고 심지어 네. 이렇게 옷도 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입는 옷이요? 네, 그러니까는 운동복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넥타이, 아, 와이셔츠 네. 입으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걸 벗고 이제 입게 아. 해준 게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야.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비용이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다 빌려주니까.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이제 한번 나가겠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골프 클럽. 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그 풀세트라는 게 네. 몇 개의 구성인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큰 거를 한번 보셨어요? 네, 뭐 네,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 그래서 네. 큰 거 이제 그거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드라고 하는 5개가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언 세트는 3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 2번도 이렇게 있어요. 그건 드라이빙 네. 아이언이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치기 어려워서 네. 선수들도 잘 안 치고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까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웨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칭 웨지, 샌드 웨지, 네. 뭐 갭웨지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린 근처에 갔을 때 네. 홀에 이제 가깝게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공이 좀 많이 뜨는 네네. 그런 클럽이고 이제 아이언 세트도 보면은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네. 그 이유는 예전에는 3번부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3, 4, 5번이 없어요. 그래서 이 3, 4, 5번이 또 치기가 힘들어요. 롱 아이언이고 네네. 그래서 치기 힘들어서 3, 4, 5번을 빼고 이제 6번 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 3, 4, 5번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 드라이버도 1, 2, 3, 5번까지 있는데 네. 중간에 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메꿔주는 네. 이제 유틸리티 우드라고 네. 거기서 이제 뭐 21도, 22도, 23도, 24도 뭐 이런 것들이 쭉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언 세트는 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1, 3, 5번 우드를 꼭 구입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하고 1번 그 드라이버랑 5번 우드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언 네. 그 다음에 웨지랑 나중에 이제 그 그린에서 이제 공을 굴리는 퍼터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구매를 하셔서 하면 이제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낱개로 구입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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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었을 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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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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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보통 이게 하나의 브랜드 다 쓰는 건가요? 아 아니고요. 아이언은 다 하나의 브랜드로 써야 됩니다. 왜요? 왜? 그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낱개로 판매는 하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안 쓰고 왜냐면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다 만들었긴 했는데요. 뭐 A사랑 B사가 조금씩 이 무게나 길이가 살짝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A 브랜드하고 B 브랜드 아이언을 섞어서 쓰지는 않고요. 5번부터 9번까지면 다 세트로 같이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피칭 웨지나 샌드위치 얘네들은 달리 구성을 하셔도 돼요. 브랜드? 네, 브랜드 상관없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우드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딱 세트가 1번, 3번, 5번 우드 그다음에 3번부터 웨지까지 그전에 다 있고 퍼터까지 네. 다 있었어요. 그래서 퍼터 빼놓고는 다 모든 게 같은 브랜드로 이렇게 네, 구매를 하게끔 시켰거든요. 네네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네. 골프는 기록 경쟁 그 이상의 스포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골프도 기록을 하긴 하지만 하죠. 네. 네. 어쨌든 골프에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는 경쟁자라고 안 하고요. 동반자라고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축구하거나 농구할 때 상대방하고 어떠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프는 같이 걸어가면서 네. 어떠한 얘기든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관계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쟁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 네. 그거 이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화를 이제 하는 거 한 단계 이제 그 필드를 이동할 때 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 어떤 대화를 하나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거기가 경기장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든 사회 경제 전반의 정치 뭐 문화 이런 얘기를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관심사 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겠죠. 5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중간 치면서 대화를 한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네. 골프의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작가님 희상가식에 실제 목격하신 것도 좋고 들으신 것도 좋은데 이런 매너는 정말 최악이다. 막 3개 정도 있을까요? 탑3? 탑3요? 네. 제가 이제 좀 책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골프는 그 처음에 팅그라운드에서 공을 네. 이렇게 놓을 때랑요 네. 그린에서 공을 마크할 때만 손으로 집을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는 어떠한 경우든 집을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집게 되면은 내가 뭐 벌타를 받겠다든지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연이 또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무 밑에 공이 떨어졌는데 그게 치기가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봤는데 저만 이제 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니 발로 이게 차가지고 치기 좋은 쪽으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네, 네. 되게 많이 실망을 했죠. 그 친구를 보면서 직업도 참 전문직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참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거는 뭐 내기가 걸려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내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 심리는 아마 자기가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좀 과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못 친다는 게 싫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런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친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분 모임에 가서 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정말 내가 못 칠 상황이 되면 네. 오히려 치기 어려우니까 나 그냥 옆에 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빼서 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물론 가끔 가다가 네. 안 돼 거기서 치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있겠죠. 네. 네.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한 경우도 있고 실제 그걸 심판이 봤다. 네. 그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벌타를 받게 되죠. 벌타를 그냥 네. 기록상으로 이제 벌타를 받는 거군요. 네. 네. 또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다른 거는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네. 그린에서 이제 이렇게 마크를 하잖아요. 그걸 마크를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공을 여기다 이제 대부분 공 뒤에다가 이렇게 네. 놓고 마크를 이렇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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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기다 해요. 아. 그러면 집어요. 집은 다음에 여기다 하면 괜찮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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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아. 그걸 몇 번 해서 앞으로 자꾸 오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게 보이는데도 다들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가서 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지만 그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격은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바지에다가 네. 구멍을 좀 뚫어놓고 네. 공을 이제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좀 또 어려운데 갔으면 자기 공이 죽는다라는 건 이제 공이 이제 그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는 다시 이제 쳐야 되는 그런 네. 현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여기다 공을 넣고 근데 그건 이제 알까기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자기 공 여기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신 것도 생각하니까 친구 중에 한 네. 명이 되게 골프를 잘 쳐요. 제가 봐도 잘 치고 매너도 좋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장을 나갔는데 쳤는데 공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갔대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언덕 쪽이 가야 되는데 네. 아, 너무 귀찮더래요. 네. 네. 딱딱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침 너무나 운 좋게 산을 깎았는데 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게 탁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공이 딱 있더래요. 네. 와 너무 좋다고 딱 봤는데 자기 공이 아니더래요. 아 자기 공이 아니면 이제 그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같이 온 친구들이 잘 못 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내 공 여기 있다 라고 쳤는데 네. 다른 친구가 앞에 자기 공을 정말로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네 공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골프가 뭐 기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벌타도 그렇고 아까 그 마크 표시한 것도 그렇고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캐디가 해주는 건가요? 기록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캐디분이시고요. 실제로 경기에 갔을 때는 본인이 자기 거를 적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본인 거를 재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상대방 거를 적습니다. 제가 작가님 거 적고 작가님 제 거 적고 왜냐하면 자기 거 적으면 자기 그냥 그쵸,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그 오류가 있어서 선수들이 잘못 자기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이제 사인해서 냈는데 아니라고 밝혀지면 이제 탈락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캐디라는 분은 뭘 도와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손님들의 클럽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치고 나면 이렇게 좀 묻으니까 닦아주고 거리를 봐주고 공의 이제 라이가 이제 그 그린에서 이제 어느 쪽이 높은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같은 사람이 드는 생각은 꼭 필요한가. 왜냐면은 뭐 내가 캐디보다 골프 훨씬 더 잘 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뭐 캐디가 뭐 일러준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캐디 없이 하겠다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캐디 없이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골프장들이 인원이 별로 없어서 아예 없는 골프장들이 좀 생겼어요. 아, 캐디 아예 없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그쪽을 가서 이제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다 스스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은 거의 대부분 캐디라는 게 잘 없고 그래요? 네, 있어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딱 배정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거의 캐디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는 자기 혼자 치고 닦고 이렇게 또 보면 그 나무들이 있어요. 아니면 표시목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얼마라는 거리 표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죠,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쳐보면 근데 이 한국 문화에 자꾸 이제 익숙하니까 편해요. 아,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모르고 외국에서는 계속하면 없으니까 당연하게 하더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들면 되게 좀 편해가지고 또다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룰적으로 뭐 캐디를 필수 동반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체 그 골프장의 로컬 룰로 딱 해야 돼요. 골프장 규정으로. 규정으로. 공식 골프라는 경기라는 룰에는 캐디가 뭐 필수 동반 이런 건 없지만 골프장 운영 수칙 같은 거에 캐디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캐디를 항상 같이 다녀요. 그 경기에서 집중하게. 근데 이제 안 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요 최근에 이제 그 여자 선수인데 제 생각은 이해는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캐디에 대한 뭐 불만? 이렇게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서 혼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성적은 잘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힘들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수는 더 경기에 집중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당연히 그 캐디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네 분업화가 된 것처럼 나는 경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전략이나 이런 걸 같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어도 되지만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 규정이 좀 있는 거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